무엇입니까? 아뢰옵기 황송하옵니다, 태후마마. 어서 말씀해 보세요. 중추성 현운이옵니다, 마마. 중추성 현운이라? 예, 태후마마.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보시면 되옵니다. 이만큼 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망극하옵니다. 이제 황실의 미래를 준비할 때가 되었나 봅니다. 태자의 혼인 말입니다. 손이 귀하디 귀한 황실입니다. 전통적인 황실 법도를 적용하여 태자의 혼례를 준비해야겠어요. 이는 황실의 안위와 관계된 일입니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맞아 21세기 황실의 융성한 발판을 마련토록 할 것입니다. 서윤아. 어디야? 나 아직 완도야. 신경 쓰여서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 형규야, 언제 올라와? 진짜 미안하다. 일 때문인데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이번에 올라가면 진짜 네 옆에 꼭 붙어 있을게. 알았어. 잘 자. 3시간밖에 못 잤네요. 네, please look at this. 회사에서도 맨날 졸고 실수하고 회사까지 잘릴까봐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요즘 차 수리비 때문에 알바하잖아요. 불쌍해 죽겠어요. 울지 마요. 네, 울지 마. 진짜 지금요. 어떻게 눈물나. 어이! 어이, 가자. 착하게 살기로 했거든? 뭔데 좋은지 아쉬워. 전하, 오늘의 스케줄이요. 궁에 도착하는 대로 서현당에서 송담당목 후유기침. 석강이 끝나시면 유시,
싫어하는 듯이고 서름하고 뭔가 틀린 듯이. 어머나, 열아홉이라. 아직 귀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만 10년 놓으세요. 태자란 말로 영국에서 교육을 받았으니. 그래도야 역시 멋있다. 포기한 열두 능신 외모. 알았어. 엿가락치 말 잘라먹지 말고 자식아. 아, 알았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똑바로 하자. 네, 그러시죠. 전화도 그래. 태자, 아마 그래서 그게 무슨 태자? 족들은 원래 일찍 결혼하는 게 관례야. 거기다 난 태자니까. 내가 누구랑 결혼하겠다고 주장하지 않는 한. 이번 혼인을 바라시던 바를 관철케 위한 수단으로 여기서 싸웁니까? 태자는 이를 맞을 준비를 하세요. 이를 맞을 준비를 하세요. 이를 맞을 준비를 하세요. 어려서부터 단정하여 어르신 말씀은 하늘처럼 여기던 태자였사오나 언제부터인가 거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태자를 왕립고등학교에 보냈어야 했습니다. 폐하께서 저의 의견을 조금만이라도. 답답하군요.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태자는 지금껏 황후의 뜻대로 사육되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말잘듣던 아이가 왜 이제는 제멋대로입니까? 반항하는 게 고작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그런 철장부를 만들어버렸어요. 방향으로 봐선 방콕 시내로 출발하신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콕 경찰 측에 협조를 요청할까요? 아니다. 그리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전하의 상황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대관 어르신. 사장님. 어서 전하를 찾지 않고. 어디 있어? 내가 보고 싶진 않은다. 준유와 바이어드 모신 자리에서 졸지를 않나. 시연의 게이서 뽑아 노래니까 고개 굴만 상은 딱하니 붙여놓진 않나. 뭐지? 딱 하나만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너한테 내가 남자냐 심심풀이 빵꾸 있냐? 진짜 저 여자랑 결혼이라도 한단 말이야? 아, 어떻게 살아? 아, 못 봐.